안녕하십니까. 우리는 오늘 동생이랑 광고등어 먹방을 해보겠습니다. 우와. 또 새우 됐다. 새우 먹으시고요. 와, 맛있겠다. 먹어. 한 마리씩 먹자. 오랜만에 뭐 생선을 하나 먹으려 해도 비린내 때문에 어디가 안 되는데 오늘은 새우 비벼. 새우 비벼. 아, 뜨거. 맛있다. 돼지 고등어는 짜지 않아서 맛있어요. 제주도에서 할머니가 직접 평생을 이걸 하셔가지고 자식들을 다 길린 할머니 고등어예요. 해풍에다가 말리니까 되게 맛있는 거야. 이게 기름종이에다가 식용유를 좀 두르고 식초 한 방울을 넣어서 이렇게 좀 구웠습니다. 간이 아주 섬섬합니다. 둘이 한 마리밖에 못 먹겠다, 그제? 와, 맛있어요. 다른 반찬이 필요 없습니다. 와, 김이 모락모락. 밥을 먹고 오늘은 가서 열심히 좀 운동을 해야지. 양이 걸리니까 좀 약간 질겨져. 네, 대기실에서 맛있는 먹방을 하고 있습니다. 완전 꺼져내다.
밥 먹기가 너무 힘들어. 날씨가 너무 밖에 날씨가 너무 추워졌다 그래요 지금. 쟤는 어디 가려고 지금 온 거야? 밥을 먹었어. 무슨 짜장면 먹는다 했어? 엄마 미안합니다. 엄마 고생하셨습니다.